자, 앞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부간 시작합니다. 부간 의미 종료 들어가네요. 행정청을 근거 없이 비용 부담한다는 조건 붙여서 3년. 이 조건 비용 부담이면 연은 부담이 되겠죠. 급부하명이니까 3년은 기한 종기가 되겠네요. 도로조명과 특허 재량이었죠. 조건의 법적 성질을 논해봐라. 부간의 의미 성질.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쓰기는 힘듭니다. 실제로는 당의 이 사건 조건의 법적 성질에서 키워드 위주로 잡아줘야 돼요. 지금은 키워드를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행정청이 해야죠. 종된 규율이다. 주된 행정행위. 정확히는 수익적 행정행위라고 적으면 좋겠네요. 법정 부관과 구별된다. 왜요? 법으로 내용이 정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행정청이 정해야 됩니다.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다. 순기능은 이해관계 조절이겠죠. 역기능은 남용 가능성입니다. 종류는 중요하겠네요. 부담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독과점 상이 바뀌죠. 자, 이름만 쓰면 되겠습니다. 다 쓰기에는 여유가 없어요. 법률효과 일부 배제. 불확실한 사실 조건, 확실한 사실 기한, 의무 부담, 의무 부과 부담. 그리고 처리 권리 유보, 처리권 유보, 법률효과 일부 배제. 자, 이 정도만 치면 됐나요? 3년 부관의 종류. 3년은 수익적 행정의 종된 규율, 부관이고 3년은 확실, 기한, 종기다. 자, 여기는 지금 3년 썼지만 여기 조건으로 봤을 때는 비용도 써야 되겠죠. 비용은 뭐예요? 결론은 얘는 의무 급부하명으로서 부담이다. 이것까지 추가해 주십니다. 주황색 한번 가볼까요? 자, 종된 규율이다. 종류는 특히나 부담이 중요하죠. 자, 이 정도만 치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현관펜 작업을 합니다. 현관펜 작업 하시기 전에 밑줄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복습할 때, 법률효과 일부 배제가 자꾸 기억이 안 나는 걸? 그러면 주황색을 저처럼 추가하십니다. 자, 다음 또 한번 가볼까요? 조건인지 부담인지. 이게 애매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양자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구별 기준. 요건 밀접 관련성, 효력 의존 가능성. 뭐 하면 부담 추정. 왜요? 밑줄로 처리하면 되겠죠. 상대방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주장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관의 한계. 가능성은 성립상 한계죠. 앞에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비용 부담 조건 붙였고 도로점용호가 특허 재량이죠. 3년. 조건의 적법성. 명문규정이 있으면 논란이 없어요. 부관을 붙일 수 있으니까. 없을 때 문제죠. 근거 없더라도 효과 제한적 부관이든 요건 충족 부관이든 재량행위는 근거 없이도 붙일 수 있습니다. 왜요? 선택 재량에 따라서 결정 재량에 따라서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해줄 수도 있고 또는 해주더라도 선택 재량이 있죠. 선택 재량이 부관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재량일 때 근거 없이 이것만 알면 되겠네요. 자, 여기는 요건 밀접, 효력 의존성, 부담 추정. 다섯 개는 넘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키워드 주황색은 다섯 개를 넘어가지 않게 한다.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반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추가하는 게 낫습니다.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지우지를 못하죠. 적을수록 좋아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속행위는 효과 제한적 부관은 붙일 수 없습니다. 이건 쓸 일은 없고요. 요건 충족, 정확하게는 법령 요건 충족적 부관은 기속행위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부담적이지 않죠. 한계, 재량, 근거 없이 가능하다. 성립상 한계, 문제되지 않고. 내용상 한계, 부비죠. 부당결부금지, 비례, 반하지 않아서 적법. 자, 이렇게 간단하게 씁니다. 도로점용허가 재량인지는 독과 재량행위인지는 이건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되겠네요. 어디에서요? 성립상 한계, 즉 부관의 가능성에서 논란이 된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런 조건 없이 도로점용 허가했다가 3개월 후 비용 부담 조건 부과했어요. 적법하냐? 사후부관 얘기네요. 사후부관이 가능한지 두 개를 기억하십니다. 사후에 부담을 변경한 것과 사후에 아예 새로운 부관이 붙은 것
두 가지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변경과 관련해서는 판례는 제한적 긍정성을 취했죠. 즉, 법이동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한다. 이 판례만 정확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뭐이 정도 기속행위에도 요건 충족적 부과는 가능하다. 이 정도 사정변경이 있으면 사업변경 인정한다. 뭐 나머지는 가볍게 보면 되겠죠. 형광펜으로 체크합니다. 자,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자, 보관의 사업 변경, 명의, 법유동, 명의동,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법으로 쳐도 됩니다. 미리 유보, 동, 상대방 동의 있으면 실뢰익을 포기한 것이 되는 거죠. 그 외에 사정변경이 있더라도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그 목적 달성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를 인정한다. 앞에서 이미 했습니다. 내용상 한게 부비죠. 심의필증. 이거 우리 선택인 질문에 나왔던 거네요. 자, 여기는 사업변경, 사정변경, 예외 세 단어만 체크하면 끝나죠. 명, 유, 동. 나머지는 간단하죠. 엔서 한번 봅니다. 사업보관 가능성, 사정변경이 있으면 예외로 인정. 새로운 부과는 실내 반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사후변경만 판례는 제한적으로 긍정했지만 새롭게 부과를 붙이는 것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처분이후 새롭게 부과를 붙이는 사후부관에 관한 판례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사후부관이 안 된다 이런 판례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후부관은 안 된다는 판례 해석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법유동만 인정하고 있으니까. 자, 위법한 부관에 따른 사법행위 별로 중요하지 않죠. 선택형 대비 정도만 하면 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기부채납 가장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네요. 등기 경력, 기부채납 위법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판례는요, 각자라고 기억하면 되겠죠. 각자 별개다. 부담이 이행, 사법성 법률행위 별개다. 동기 착오에 불과하다. 따라서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별개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핵심 키워드 한 단어만 기억합니다. 별개다. 뭐가요? 공사법 이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공법상 부관의 위법 무효 여부는 그로 인한 사법행위의 동기에 불과하지 곧바로 같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그런 형태인 말소 안 된다 이런 말이겠죠. 위법한 부관에 따른 사법행위 효력 별개다. 기부채납 이행으로서 이전 등기 별개다. 동기청구에 불과하다. 곧바로 말소 청구를 할 수는 없다. 딱한 단어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여기서 동기착오 하나 정도 더 쳐볼까요? 넘어갑니다. 부관의 독과점성이네요. 우리 시험에 나온 거네요. 안동시장 분뇨처리역 특허재량이겠죠. 안동 칠입발문가 건립기금 5억 납부 조건 분뇨처리하고 아무 상관은 없죠. 조건만에 취소 무효, 즉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판례는 부담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독립된 행정이 쟁송 대상이다. 왜요? 불가발적 요소가 아니라고 본 거죠. 존속이 본체 행정이 존속을 전제한다. 이걸 부종속이라고 부르죠. 자, 부담과 기타 부관을 나누고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독과점성. 분뇨처리업 부과된 5억 납부 조건은 부담이고 그 자체로 독립된 행정이니까 주된 행정이 어플리에서 쟁송 대상이다. 나머지는 현관펜 작업으로 처리합니다. 쉽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거 따라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키워드 잡았는지를 정확히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키워드 안 잡아줄 때 또는 키워드 잡더라도 여러분들이 더 전문적으로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본인 일부 취소송. 그런 소송 형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부담은 독립된 행정 처분. 진정 일부 취소 인정하지만 부담 이해는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체 취소송을 제기하든지 부담 변경을 신청해서 거부되면 거부 처분 취소송을 제기해라. 자, 분쟁 일부 취소송 판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세요. 따라서 전체 또는 부담 변경을 신청해라. 이세 단어만 체크하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행정법과 헌법은 이런 식으로 다 하셔서 공법에서 완벽하게 고득점 전략 과목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공법 고득점이 가능해요. 자, 기억하십니다. 나중에 헌법도 이런 식으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자, 10만원 점용료 납부 조건. 돈 내라 하면 급부 함행위입니다. 부관위법화도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독립해서 일부 취소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죠. 부담만 독립해서 취소할 수 있다. 부담의 부과는 부진용 일부 취소 자체는 인정하지 않죠. 소송요건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취소는 이거는 본안 판단의 문제죠.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 자, 판례는 부담만 인정하고 있다. 부담의 부과는 독과정성의 논의 자체가 되지 않는다. 끝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도 좀 뭔가 키워드를 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뭐,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거 하나 정도 치면 됩니다. 자, 여기는 두 가지가 문제가 되겠네요. 점임기간 1년, 월 10만 원. 근데 이런 데는 많이 치지 마세요. 얘는 부담이니까 독과쟁, 독치 인정. 얘는 기한이니까 독과쟁 X. 따라서 독치는 논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면 되죠. 독치. 자, 판례. 월 10만 원. 부담이죠. 부담이 월 10만 원. 취소 가능. 점임기간 1년. 기한이니까 불가. 논리적으로 불가다. 결론 나왔죠. 결국은 얘는 부담이고 얘는 기한이라는 것만 찾아내면 끝내겠네요. 가보면 호텔 카지노 중요하네요. 예적 승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였어요. 신청을 했는데 5년 유예 기간 허가 발령했네요. 만료 전 이것도 중요하죠. 왜 중요한지는 강의 시간에 들었던 걸 연상합니다. 만료 전 신청을 했으면 갱신 신청이 될수 있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돼요. 사정 변경이 있네요. 불허할 수 있느냐? 불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물론 이익형이 필요하겠죠. 판례는 효력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기간 경과로 원칙적으로 효력 상실입니다. 다만 사업의 성질 가장 중요하네요. 부당하게 짧으면 허가 자체가 아니라 허가 조건의 존속 기한이다. 호텔 카지노가 나왔어요. 자, 이때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지 이게 핵심 키워드였죠. 나머지는 현금 뺀 작업을 들어갑니다. 유효기간, 기간 만료, 효력 상실돼 있지만 여기서 한번 끊어주는 것도 좋겠네요. 기한이 사업의 성질상 부당이 짧으면 허가 자체가 아니라 허가 조건. 이것도 필요하면 나중에 뭐 중앙선 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기한이 도래로서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이미 연장됐네요. 그러면 존속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성실상 부당의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조건의 개정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고 불허할 수도 있다. 핵심 키워드는 존속기간 전체입니다. 사업의 성질상 부당이 짧은지는 존속기간 전체로 판단한다. 이런 말이겠죠. 자, 존속기간 전체를 봐서 부당이 짧지 않으면 불허가도 가능하다. 다음 키워드 잡아보겠습니다. 투자허가 법적 성질. 이건 재량인지 판단하기 위해서죠. 5년 기한의 법적 성질. 자, 투전. 예적 승인 재량. 5년 기한. 성질상 부당이 짧, 웬만한 부당이 짧겠죠. 뭐 10년 이상은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만료 전 신청을 했으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의 개정을 고려해서 갱신허가 해야 되는데 특별한 사정명이 있네요. 뭐예요? 뭐예요? 인구 밀집 지역이 돼버렸어요. 불허할 수 있다. 다만 비교 역량, 이익형이어야 된다. 좋네요. 여기서는 예외적 승인이라는 것과 기한이라는 걸 찾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게 핵심이네요. 세 단어가 이 답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저는 밑줄 그었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밑줄 그었습니다. 밑줄 그으면서 또한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빠진 게 있으면, 아, 허가 조건의 기한. 이런 데다 체크하면 되겠죠. 조건의 기한이라는 게 여기서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밑줄도 너무 많이 치지 마세요. 넘어갑니다. 자, 허가 자체 존속 기한으로 볼 때, 조건의 기한으로 볼 때, 허가 자체면요, 무조건 새로운 신청이죠. 뭐 만료 전 신청이든 만료 후 신청이든 묻지 않습니다. 신규가 거부 처분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처분시 법조에 따라서 개정법 다 적용된다는 게 문제죠. 만료 전 신청이면 허가 조건이 만료 전 신청이면 갱신 신청이 됐죠. 갱신 연장 해줘야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익경영해야 하고 만료 신청이면 실효가 돼서 새로운 허가 신청이 되고 신규가 거부가 되는 거죠. 핵심 키워드는 자체인지 조건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결론이 달라진다. 특히나 만료 전 신청이 있으면 조건의 개정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현관펜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필요하면 주황색을 추가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처음에 너무 많이만 하지 말라고 했죠. 불가정리는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하자 있는 행정이라도 불법행위를 경과하면 또는 쟁송 절차가 종료되면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 형식적 확정력이다. 국가배상에서는 불가정력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불가정력은 쟁송에서 문제되죠. 심판소송에서. 불가정력이 발생했더라도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다. 주황색을 칠 만한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불가배정력도 마찬가지죠. 개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행정의 성질성이 인정된다. 양자의 차이도 알아두세요. 불가정력은 모든 행정에 적용되고 불가배정력은 특수한 성질을 가졌을 때만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행정청에게 미치는 효력이 불가배정력, 처분의 상대방에게 미치는 효력이 불가정력입니다.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에도 불가배정력을 인정했다는 이 판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주황색은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하자 승인 중요했고 이미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가불 은행정청 과세처분에 과세처분을 다투면서 행위가 두 개가 나야죠. 선행행위인 개별고시가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양자가 모두 처분, 선행행위는 취소사유, 후행행위는 고유한 하자가 없고 선행에 불가정이 발생하고 전제 조건은 다 암기하세요.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불 은행정 과세 처분, 위법성 주장, 모두 처분, 선행, 취소 사용, 후행 행위는 고연 하자가 없고 불가정력이 발생해야 된다. 밑줄 작업이 좀 필요할 수 있네요. 과세 처분에 근거된 개별공시지가, 과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위법성 주장할 수 있느냐, 이 정도. 선행, 후행 모두 처분, 선행 행위의 무효관인 취소인 하자, 선행에 고연하자 없고 선행에 불가정력 발생. 자, 이렇게 밑줄 작업까지 처리합니다. 인정 범위 중요하죠. 과거에는 하자 승계론도 있었고 구속력 기론도 있고 판례는 전통적인 하자 승계론을 취했으나 독립별개 법률이라고 하면 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면 뭐 당연히 승계되고요. 선행행위의 불가정력의 구속력 불가정력이나 구속, 이것 때문에 구속력인을 취하였다는 견해도 있죠. 수인한도를 넘으면 가혹함, 예측 가능성 없는 경우, 재판 청구권 보장, 주장할 수 있고, 승계를 인정하는 거죠. 다만, 제조사 청구, 개별 통지 있을 때는 승계 부정, 독립 요공자, 배제자 결정, 예측 가능성 없어서 다툴 수 있다. 승계 인정. 자, 판례에서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독립별교에도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과 예측 가능성 없을 때. 다만, 개별 통지가 있으면 다시 부정이 된다. 세 개의 키워드는 반드시 알아두십니다. 독립유공자 배제 결정은 선택기 지문에 많이 나왔죠. 전제권 충족, 선행 개별 공시, 불가정력, 수인단은 높고 예측 가능성이 없고 따라서 과세처분 취소송에서 선행개별공 위법주장 있다. 끝났네요. 결론은요. 결론은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처분은
하자승이 된다. 이것만 알면 되겠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끕시다.